HTML의 Basic Example 예드립니다. 보통 문서는 앞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듯이 이러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죠? 그리고 헤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H1, H2, H3 폰트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보시면 이렇게 헤딩 폰트 크기가 다르게 됩니다. 1, 2, 3, 4, 5, 6에 따라서. 패러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로 열고 스타트하고 그리고 P로 다시 닫아줍니다. P는 이제 패러그래프라는 의미죠. 이것이 패러그래프입니다. 헤딩과 패러그래프의 차이점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헤딩은 폰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 패러그래프는 폰트 크기를 조정하는 것 없이 일정한 폰트로 다 같이 통일되어서 표현됩니다. 링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 href, equal 해서 주소를 적어주고 this is link라고 되면 나중에 클릭했을 때 이 페이지로 연결되게 됩니다. 하이퍼링크죠. 클릭하면 연결되죠. 이미지는 이와 같게 표현합니다. 이미지하고 소스, 이 파일이 있는 곳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alt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alternative의 약자인데 이게 무엇이냐니까 웹 브라우저에 따라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옛날 웹 브라우저를 쓸 때 이미지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신으로 이미지 대신으로 표현할 글씨를 글자를 적어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에 폭과 높이를 이미지의 폭과 높이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미지가 있는 곳의 위치. 물론 이제 디렉토리 웹서버랑 웹서버의 디렉토리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되겠죠. 그냥 이렇게 막연히 적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이제 웹서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하는 것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툴을 쓰니까 자동 툴을 쓰죠. 자동 툴을 쓰니까 이렇게 글자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서도 쉽게 문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